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지 풍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4년이 갑진년이고 4월달에 총선이 있는데 사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2대 총선이 또다시 부정선거가 자행이 되고 가능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궁금하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4.15 총선 때 지난 21대죠. 부정선거 이슈가 엄청나게 이슈화가 됐는데 결국은 지금 22대 총선이 다가와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밝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부정선거가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정선거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22대 총선은 또다시 부정선거가 없을까? 아니면 정말 전에 부정선거한 세력들이 있다고 하면 그게 가능할까? 굉장히 궁금해 할 텐데, 그 전에 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지 한 번도 언급한 적도 없고요. 또 부정선거에 대해서 본인이 이것을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알고 있다.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수사를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하면 그 수사를 할수 없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대통령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유추를 해서 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있는 걸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지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정선거는 보수 우파 분들은 굉장히 믿고 있고요. 또 진보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 또뭐 국민의힘 중에서도 이준석이나 하태경 의원 같은 사람들은 부정선거가 없다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보수측에 눈총을 사고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것은 100% 있다고 심증은 있지만 물론 물증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뭐 법원에서 이것을 판결을 해서 아니면 수사, 검찰,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공식적으로 밝혀지고 언론에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저 역시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100% 부정선거가 있다. 이렇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올린 적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게 앞으로 24년 4월 총선, 22대 총선에 과연 부정선거가 그럼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제는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수사할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는 건지, 안 하는 이유, 아니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검찰이 부정채용 의혹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보면 이제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났는데 엄청나게 비리도 많고 또 부정 채용을 하고 고려시대 음서제도처럼 자기가 중앙선관위에 예를 들어 갖고 거기서 뭐 높은 직급에 있던 아니면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자기 친척이나 자기 자식들을 또 거기에 채용을 하고 이거는 민주사회 국가 대한민국이 그래도 선진국가 반열에 올라서 있는데 도저히 이건 묵과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이 부정선거 자체를 우리가 밝혀낼 수는 없지만 이 부정채용 자체도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밝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부정채용은 이렇게 수사를 하고 또 압수수색을 하는데 왜 검찰에서 부정선거는 안 할까요? 과연 이 사람들이 모를까요? 저는 모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데, 그게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정선거를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유튜브 보면 보수 쪽에서 보면 왜안 하냐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정선거를 알지만 선거를 수사를 못한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한두 가지라고 하면 돌파를 해서 할수 있겠지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하는 건데, 어쨌든 저 역시도 답답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대통령은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검찰에서 특수통 검사 출신이고, 그리고 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찰총장, 거의 뭐 20년, 30년 가까이 수사를 한 사람 입장에서 절대로 이 부정선거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그동안 보통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3년 정도만 하면 대략, 아, 그쪽 분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있고요. 10년 정도 한 분야에서 10년 동안 계속해서 종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달인이 됩니다. 그런데 20년, 30년 되도록 수사를 했다. 그러면 사실은 서로 눈빛만 봐도 알수 있고, 어떤 이슈만 나와도 이게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이게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습니다. 물론 증거가 중요하겠죠. 하지만 증거는 지금 수없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 딱 보면 이게 부정선거다 이렇게 느끼고 생각을 하는데, 베테랑 검사 출신이고 특수통 출신이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분히 알수 있고, 부정선거다 알지만 못하는 이유는 너무 정치적인 부담이 큽니다. 22대 총선도 많이 남지 않아 있고요. 만약에 이것을 해서 부정선거 이슈로 만약에 수사를 지시한다든지 아니면 검찰에 수사한다, 그러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게 됩니다. 즉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외교적 성과 아니면 경제적 투자 유치 뭐 이런 성과가 많았잖아요. 이게 모든 게다 매몰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성과 또 통치 행위 이런 쪽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 잘하고 있구나 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 부정선거 이슈 몰이를 해서 수사를 강제적으로 시키는구나 이런 쪽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엄청나게 높아질 거예요. 왜냐면 여론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언론이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조중동도 조중 중이죠. 조중동, 예, 발음이 좀 어렵네요.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보수 언론조차도 이쪽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도 기자들도 충분히 알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뭔가 무언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카르텔이 형성이 돼서 알면서도 그것을 이슈화시키고 언론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취재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습니다. 다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소극적이고 결국 언론이 도움이 되지 않아서, 그러면 언론이 도와줘야 국민 여론이 지지를 이끌어내고 이런 게 있어서 모르던 사람들도 정말 부정선거가 있었구나, 정말 이거는 문제가 많구나, 민주주의를 해치는 행위다 이렇게 나서주고 국민들이 수사하는 걸 지지를 할 텐데, 일단 그전 단계인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 편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 언론과 여론이 내 편이 아니다 보니까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지지를 받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여소야대 구성으로 돼서 지금 야당 세력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 이 사람들 자체도 지금 소극적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경찰에 지시만 해가지고 수사를 한다? 실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이재명 대표의 구속 문제도 있는데, 그러면 아까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자체의 이런 문제점, 구속시키는 문제도 전선이 지금 양대 전선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거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볼때 전혀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이 수사를 하고 경찰, 검찰이 기소를 했다. 그렇다고 하면 최종 판단하고 결정하는 법원이 전체적으로 너무나 지금 비협조적이에요. 왜냐면 중앙선관위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지금 거기 직원이라는 장악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선관위 협조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수사기관인 검찰이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수사 지시를 해서 어쨌든 수사를 했다 하더라도 선관위와 법원이 같은 한 통속이잖아요. 그리고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지금까지는 대법관이 했었고요. 그리고 각 지방선관위도 역시 지방법원장이 다한 통속이 돼서 결국은 선관위에서 그것을 가지고서 만약에 협조를 하고 또 법원에서 이것 최종적으로 선거가 하면 이것을 부정선거가 있었다 판단을 내려주고 판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최종 판단을 하는 법원이 지금 비협조적이고 또 자기들하고 한 통속이기 때문에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선이 일단 몇달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라고 하면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4.10 총선에 집중을 해서 과반수를 확보를 하고 또 여당 세력이 더 이제 과반수 이상 확보한다고 하면 우호 세력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쉽지가 않은 게 일단 21대 총선 국회의원 자체가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것을 22대에서 다시 또 수사 지시를 해서 다시 뭐 꺼내가지고 한다? 그러면 결국 역시 이것도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다 알고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일리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못하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부정선거를 조사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걸 가지고서 다시 사회 작년, 아니 2020년이죠. 4.15 총선을 뒤집어엎고 이거는 끝났다. 못한다. 안타깝지만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이제 22대 총선에는 더 이상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물밑에서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4.10 총선에서 만약에 부정선거가 또 일어난다. 그것을 만약에 어떻게든 알아내고 발견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지만 그동안 부정선거 했던 세력들도 4.10 총선, 22대 총선에서는 감히 하지 못한다. 상황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뭐 세상을 보는 눈이 뭐 남들보다 뛰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명리학이라든지 풍수 여러 가지 이제 그 역학 이런 걸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세상 보는 눈이 조금 있다 이런 판단하에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린 건데 제이 말에 어느 정도 동감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전혀 부정선거가 없는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몇 가지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가장 크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공감을 하실 만한 내용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제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더 이상 밝혀지기는 어렵다. 언젠가 나중에 밝혀질 수는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2대 총선, 2024년 갑진년 4월 10일 날 있는데, 현재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69석, 170석 가까이 되고요. 국민의힘이 약 114석, 115석, 뭐, 조금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소야대가 됐는데, 과연 22대 총선도 또 이게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22대 총선에는
부정선거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총선 21대까지 쭉 보면 이 민주당 계열이 이렇게 거의 뭐 180석 가까이 차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 당시 그때 뭐 탄도리더리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386, 지금은 586 세력이 됐지만 그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해가지고 그때 탄핵 때문에 그때 과반이 넘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일은 앞으로 일어나기 힘들다. 과반 넘기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24년 22대 총선 가봐야 결과가 나오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지금처럼 과반 이상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또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또 부정선거를 왜할수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 될때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